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더 걱정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완화되는 모양이 나오면 네. 워낙 많이 급락했고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일단 커머디티 가격, 유가, 천연가스, 뭐 천연가스 이제 겨울 지나가니까 또밀 가격 이런 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약간의 안도랠리는 있겠죠. 근데 그 후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걱정인데. 지금 제일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지금 말하자면 이 물가 인상이라고 하는 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정상적으로 일어난 물가 그렇죠. 인상이 맞습니다. 아니고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맞습니다. 더구에다가 러시아의 고립화,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저 물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경기와 상관없이, 금리와 상관없이 물가는 높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시장에 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그걸 확인해야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병목 현상은 좀 완화되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LA항에서의 물동량이 5개월 만에 증가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공급망 프레셔 인덱스라 그래서 압박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는데 이게 글로벌 전체로는 두달 연속 하락했고요. 미국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약하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통과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시그널들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가 1월, 2월에 이어서 이어졌고 거기서 중요했던 것은 많은 노동자들이 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노동시장으로. 얼마나 들어오냐? 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1월 달에 136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3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둘 합치면은 166만 명, 169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한해 내내 들어왔던 게 163만 명이었습니다. 작년 내내 들어왔던 노동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두달 만에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의미라서 저는 사람이 부족해서 벌어진 병목현상이 좀 완화된다면, 물가에 대해서, 최근 그동안 물가의 폭등을 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차, 중고차 가격이 많은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병목현상이 지속되는 데 따라서 음식료나 육류 가격도 영향을 줬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고, 원자재 가격들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면, 전년 대비 변화율은 조금씩 진정되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취업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임금 상승률도 조금은 진정될 수 그렇겠죠. 있겠죠. 워낙 많은 그 불균형이 굉장히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취업자가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임금 상승률은 좀 진정될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아마 두세 달 정도는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 1월, 2월 고용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는 트리거는 만들어졌다. 단초는 제공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 아직까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변화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죠. 공급망의 이슈, 또 물류의 문제 이런 건데 말씀 들어보면 이제 물류의 문제 같은 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빼고 그러다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하고 어떤 물류의 흐름 같은 게 많이 이제 막히기 시작하고 더 크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세계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게 약간 훼손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럴 갖고 수도 있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신냉전 체제로 가서 러시아 중국과 또 기타 뭐 미국과 나토, 나토, 유럽, 유럽 이렇게 그리고 바뀌는. 이제 중소국가들도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봐서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어디선가 편을 서야 된다. 이러면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같은 이야기 하면서 미국이 특히 보호무역주의로 가잖아요. 이제 안 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면 서플라이 체인이 금방 회복될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
낙관론을 펼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저는 동의해요. 근데 네.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엔 단순한 전쟁 이슈가 아니고 네.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일 수도 있다는 그쵸.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흐름들이 단순하게 이번 사태뿐만으로 네.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본격화됐고 이제 블록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이번 뭐 다음 대선이든 다음 정부가 균형 감각을 좀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편으로 붙으면 좋을까를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유럽에게도 어쩌면 필요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이 뭐 한국 한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감을 안 두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 브랜드 가치라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뭐 일례로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뭐 어떤 팬들이 가서 이제 직접 항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한국이 당분간은 좀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되기는 어렵겠죠. 당분간은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잘 해야 된다. 근데 요거를 잘하면은 네. 이쪽에서도 득이 되고 저쪽에서도 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반도체도 있고 맞습니다. 뭐 글로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급망에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들도 있으니까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이렇게 이경민 팀장님 이렇게 리포트 내는 걸 보면 네.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지금 뭐 우리가 그 외환위기도 겪었고 네. 2008년 금융위기 또 네. 코로나 팬데믹 네. 뭐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래도 지금은 또 이제 뭐 러시아 네. 나쁜 놈들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진짜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20년 21세기에 네. 이게 뭐 18세기도 아니고 이렇게 그쵸. 제국주의 힘 갖고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사람을 몇천 명씩 죽이고 네.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정도 지수는 한국이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바텀 낙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지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시고 네.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런 제안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바텀 라인으로 보는 건 2,500선 네. 정도. 그거는 PBR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PER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가를 마이너스 2면 99%인가요? 네. 네.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를 물어보신다면 2020년 3월 달에 장중에 이 레벨을 깨긴 했지만 이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었을 때 뭐 실적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이 지수를 이 밸류에이션 수준을 맞으면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굉장히 쇼킹한 이슈가 있었을 때도 여기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2008년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리스크라서 언더슈팅이 있긴 했지만 이 레벨에서는 충분히 사도 되는 권역이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2500선대에서 뭐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밑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레벨이면은 사도 되는 권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 아직까지는 서두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600선대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좀 흘려보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2500, 2600이 깨지는 시점부터는 자, 이제부터는 관점에서 네, 매수 관점에서 네. 다만 따라서 사기보단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출렁일 때 좀 사고 반등 나오면 좀 흘려보냈다가 또 출렁일 때 사고 그러다 언더슈팅이 나오면 좀 많이 사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악재들이 하나 둘 해소되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안도랠리가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 유럽, 중국 쪽에서의 경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만 보여준다면 전 예상보다 좀 좋은 하반기 그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주식은 늘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죠. 네. 네, 오늘 아주 그 깊이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또 다음에 한번. 알겠습니다. 네.